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OSK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미석입니다. 저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훈입니다. 29페이지짜리를 준비해 주셔서 아, 네. 어제 거. 이미지가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넘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PPT를 예쁘게 만들어줬네. 네. 좀 보기 편하시라고. 아니, 그럼 넘기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OSK 스튜디오는 Otherly Space and Knowledge라고 전시회에서 따온 이름. 아, 그래서 OSK구나? 네네네. 그 앞글자를 따서 OSK인데, 뭐 이걸 뭐 의역하자면 감각과 지식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간과 지식 이라는 뜻을 합친 건데, 이게 저랑 주은이가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정보를 조합하거나 찾거나 이런 능력은 뛰어나지만 설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감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제 디자인 좀을 맡고 시작을 하면서 저희 둘이 합쳐서 감각과 지식 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 때 아무튼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군대 군대 갔다 갔다 와서. 와서 3학년 지내고, 그리고 그냥 휴학을 했어요. 별 계획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막 렌더링을 막 관심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렌더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루미온을 처음 접했죠. 그래서 만들게 된게 지금 보시는 결과물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부족, 한참 부족하네. 감각이 막 있다거나 막 뛰어나거나 한건 아니에요. 학생 때 했던 거네요. 예. 아, 네네. 근데 그때 저는 뭔가 보는 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이러면서 제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이걸 보고 일줄 사람 줘라, 일을 하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한 달쯤 지났나? 그걸 보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 걸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제가 루미온을 조금 연습을 했죠. 그냥 사진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스케치업 웨어하우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렌더링 해보기도 하고, 저 혼자서 이런 조악한 로고와 명암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주위에서는 이렇게 해도 뭐 일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뭐 내가 하는 건데, 그리고 돈을 준다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냥 낮은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만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작하기가 쉬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가 렌더 CG 하는 사람이나 업체들을 막 찾아봤는데, 한 20, 30년이 지나도 좀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혼자로서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작업물을 쌓아가긴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감각이 없다고 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친하던 황미석 씨? 황 대표에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게 프리랜서로 일한 지한 1년 좀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2019년 초? 2018년 말 그쯤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를 소개하자면요, 일단 저희 두 명이 있고요. 네. 네, 저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전 아직 졸업 못해서 수업을 두개 마지막으로 듣고 있고. 저는 영어 시험을 못 봐서 아직 수료생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네, 둘다다 같이 졸업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아, 롤토체스 같은 말씀하신 게임이구나. 네네네. 맞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는 회사이냐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작업물은 인테리어, 그리고 3D, CG, 그리고 뭐 강의도 찍었었고요. 공공 디자인을 요즘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사무실 같이 쓰는 오피스 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막 집에서 둘이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건축주나 뭐 관계자분들이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미팅하겠다. 그치, 근데 저희는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막 급구상하고 가겠다는데, 그런 제스처 자체에서 우리 뭐 사무실 없어요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아, 그래서 사무실은
있어야겠다 해서 사무실을 알아보던 와중 좀 볕이 좋고 공간이 꽤 넓은 데를 찾게 되어서 저희 첫 작업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벤자민 무어 가서 클러치 보고 뭐 이런 색들을 조합해서 페인트계 에르메스 아니에요 저기. 그렇습니다. 네네,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뭐 좀 포인트 컬러도 주면서 네, 디자인을 진행해 봤고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저희 네, 예산을 네, 정리하고 빼빼장 가셨구나. 네, 빼빼장 있습니다. 아, 네, 있었어요. 뭔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그랬나? 저희가 근데 나름 인테리어 할 때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랑 리셉션이랑 팬트리 이렇게 존을 세 개로 나눴어요. 기둥 기준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업무 밀도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치.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유지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존을 조닝을 하고 그 다음에 톤은 블랙 앤 화이트로 이게 뭐야?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가구들이 아 진짜로? 네, 네네 블랙 앤 화이트로 구성이 돼 괜찮다 그래서 키 컬러를 노란색으로 옐로와 중간중간에 배치를 시켜서 타다 야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도 좀 해서 목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케아 가서 막 노트북 들고 막 노트북으로 거기서 막 얹어보면서 샀어요. 맞아요. 모델링 내가 치수 재고 이케아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고 아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와. 이게 실제 사진. 오, 아 진짜 이렇게 됐구나. 네네. 펜티지로 다 하신 거구나. 네. 맞아 조명들이 이케아였어. 네, 다 이케아예요. 여기 빼빼장. 그러네. 그리고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긴 한데, 한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테리어 프로젝트는 저희 1층 카페를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에서 들어갔었어요. 그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아는 뭐 동생, 제 동생, 제 친동생이 하셨었다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로고 작업부터 해서 인테리어 에다 브랜딩까지 다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카페 로고였고 처음에 이제 이 안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것도 이제 스케치업으로 목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저 가구 다 맞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요 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짰어요. 저희가 다 짰어요. 직접 그 나무 다 잘라가 재단해서 네. 후배 중에 목공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요런 가구들은 그 목공을 할 시간이 없었어. 그때 촉박했어가지고 샀고요. 아 산 거예요? 네. 요거는 그때 유행했던 모듈식 가구인데 재료를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조립해가지고 그거 동민이 우리 페이스업 운영자 아 네 맞아 맞아 그분이 한 거 맞아요 얘기했어요 저번에 네 아 얘기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저번에 만났잖아 네 이동민 그 친구 참 귀여운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 담도 저희가 다 짠 거예요 맞아 맞아 봤잖아요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뭐 시공까지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애들 불러다가 벽돌도 쌓고 네. 벽돌도 배관도 직접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할 줄 몰랐는데 유튜브 보고 맞아 그 유튜브 하면 유튜브 다 보고 유튜브보다 철물점 철물점 IG가 짱이에요. 그 좀 모르는 척 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알려주는 거가 낙이기 때문에 오시려는 거 극구 말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도 직접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야 진짜? 네, 네. 운영을 했었어요. 좋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거기가? 네네, 네, 좀 재개발 이슈. 근데 뭐 거기 계약 가구는 다 그대로 있던데? 그게 좀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아 구조가 바뀌었어요? 네. 아 3D 비주얼리제이션 이게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또 네 주 네. 업무 중 하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맨 처음에 루미온을 쓰기 시작했어요 루미온이 렌더링은 빠른데 그렇게 작업이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이게 모델링과 분리된 렌더링 툴이다 보니까 짠 거 하나 수정을 하려고 해도 모델링을 매번 전체를 네. 불러와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렌더가 세팅만 하면 잘 나오고 빠르니까 저희가 주로 썼었고 그리고 엔스케이프는 작년부터 썼는데 루미온이 아무래도 실내 투지도는 좀 많이 약해요 그 코로나 요 렌더들 보면 빛을 엄청 잘 태우거든요 근데 루미온은 그냥 들어오는 빛 그림자 영역이 표시된다 그 정도인데 그 엔스케이프가 그 들어오는 빛을 잘 태워서 실사처럼 나오는 네, 실내 투시도에서 그리고 얘는 플러그인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모델링 업데이트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엔스케이프를 실내 투시도에서 자주 쓰고요 외부에서는 약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나무를 뿌리거나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도 스케터로 뿌릴 수 있는데 애초에 로딩 자체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네. 루미온에 아. 비해서 그 로딩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좀 뿌리는데 짜증이 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블렌더는 이번 연부터 주력으로, 네, 주력으로 저희도 블렌더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블렌더 필요할 때 있더라고요. 블렌더를 저희가 접한 지는 한 2년쯤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건축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하다가 이번 년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블렌더가 정말 좋은 게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거. 맞아 맞아. 네, UI가 간편하고 엄청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해야 하나? 모델링과 렌더링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블렌더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사고 있고요. VR 콘텐츠 개발할 때 블렌더를 꼭 거치거든요. 아 그래요? 블렌더가 단순 모델링 툴도 있지만은 네네. 재질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처리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블렌더가 여러 모델링을 합치기에 엄청 맞아. 좋아요. 저희 스케치업은 건물을 올리기에 좋잖아요. 그럼 스케치업에서 올린 건물을 블렌더로 가져오고 엄청 큰 규모는 라이노로 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그 QGIS에서 뭐 매스 올리고 라이노에서 모델링 한 걸 합치거나 할 때 블렌더가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맞아. 네네, 엄청 그래서 가벼워요. 제가 블렌더 책이 몇 권 있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건축 쪽도 아니고 잘 안 팔리기도 해갖고 저는 블렌더 쪽 강의가 차라리 있으면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블렌더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 아 정말? 아 네, 렉처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블렌더 하고 책도 써요. 책은요? 강의 계획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어디서 찍어요 근데? 강의는 페이서 라고 페이스.kr이고 블렌더가 진짜로 강의 있어야 된다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활당성이 좋다 보니까 이거 쓰신다. 저희가 그 투시도나 조감도나 뭐 조형물이나 그 공공작업 할 때 조형물이나 그런 걸 다 커버가 가능해요. 실내도 실외도 큰 프로젝트도. 그리고 비정형 쪽에서도 모델링이 뭐 라이노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건축에서도 비정형 쪽을 좀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라이노가 조금 엄격 하다고 해야 되나? 라이노 그래스호퍼가? 근데 블렌더는 그렇게 엄격한 수치들이 나오진 않지만 맞아, 맞아. 컨셉 디자인할 때 비정형으로 야, 올릴 때 블렌더 툴의 진가를 아는 분이 이렇게 만나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저희, 블렌더 전도사거든요. 아, 저희 하는 디테일 선 프로젝트들이 보통 대비가 많아가지고 보통 내 1, 2년 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실 텐데 아, 저희는, 블렌더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한 프로그램마다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준비해 와서 첫 번째 작업인데요. 왼쪽이 맨 처음에 네,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인데 이게 잘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루미온의 리얼 스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그냥 ADRI를 이렇게 씌워주는 건데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신기하고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얼 스카이가 만능이 아니라서 필요할 때는 잘 나오지만 굳이 써야 되지 않을 때는 기본 스카이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뒤에 버전에 탑재된 신기능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리얼 스카이로만 가지고 렌더를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좀 스카이 기본 스카이를 섞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스카이로 바꿨고요. 환경은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루미온에서 포스터 크기로 출력을 하면 그때 세부 그림자를 키면 그 세부 그림자 엄청 막 이상하게 줄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포스터 크기로 출력하실 때는 세부 묘사 그림자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도를 맞추고 이게 포토샵 리터치한 결과물 유리가 좀 감도가 안 되다 보니까 유리를 블랙 프레임으로 아. 바꾸고 그 다음에 구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A3 사이즈로 맞춰서 로우 필터 적용해서 조금 대비 주고 그 다음 텍스처랑 명료도를 조금 주고 작업 자체가 포토샵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CG 업체들이 포토샵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포토샵 많이 레이어만 해도 진짜 뭐 몇백 개가 될 정도로 레이어를 엄청 많이 쓰는데 저희 성격상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포토샵을 최대한 좀 줄이고 렌더에서 최대한 많이 아까 로우 필터가 뭐예요? 그냥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에 아,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아, 그래도 몰랐어.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필터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로우 필터를 씌워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심각한 강의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 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유도 많이 가지고 눈깔이나 키울 줄 알지. 뭐 마스크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이나 강의에 포함될 거 아니야 나중에? 아 나중에 저희 그 블렌더 강의에 포함될 거니까. 아 진짜? 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건 다른 상업적 작업물인데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애프터로 간 게 아니라 이거에서 다시 렌더한 거죠? 그냥 이거 버리고. 아, 계속 렌더를 다시 해줘야 돼요, 루미온은. 아. 왜냐하면 그게 루미온에서 미리 보기랑 실제로 렌더한 결과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렌더 1, 2, 3, 4, 5, 6, 7, 8, 9, 10 하다 보면 막 100까지 가요. 그렇죠. 렌더 미리 보기 좀 다르더라고. 네네네. 이유가 뭐, 빛 때문에. 그게 그냥 건가? 기술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루미온은 그 애초에 렌더 사이즈 조절조차 불가능해요. 이게 해상도마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조절을 못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A3 사이즈로 뽑으려면 FHD로 뽑고 잘라야 돼요. 그게 진짜 귀찮거든요. 좀 특이하네요. 예예. 제약이 조금 많은 툴이긴 해요. 트윈모션 혹시 써보셨어요? 트윈모션은 안 써봤어요. 아, 트윈모션 쓰면 좋아하실 텐데. 근데 감성이 저희랑 다 안 맞는데. 아, 감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이제 엔스케이프는 진짜 좀 감성 잘 맞는 편이에요. 이 건물 안쪽이 빛나잖아요. 이게 저희가 라이트를 씌운 게 아니라 그 맵을 가져와서 그 안쪽에 두른 거예요. 아, 안쪽 벽에다가? 그러니까 벽이랑 좀 옵셋을 시켜서 일자로 쭉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리랑 평행하게? 네네네. 파사드 이미지를 둘러서 거기에서 까만 부분 알파 채널을 죽이고 그다음에 하얀 부분을 에머시브를 줘서 밝게 빛나게 한 거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안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리 자체도 유리 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유리에 사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될 이미지에 흰색 부분을 밝게 표현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 사진을 밝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맞아. 이렇게 렌더하면 보통 이렇게 타거든요. 여기 너무 밝고 여기 너무 밝고 이러면 저는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 태양의 양을 적게 한다거나 이러면 거의 막 노을 지는 것처럼 되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는 후보정 에서 포토 작업에서 로우 필터. 아. 그러니까 렌더를 할 때 신경을 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제일 잘 나오는 거에서 잘 나오지 않은 좀 작은 부분들을 포토샵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인을 제일 잘 찍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포토샵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탄다 그러면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네, 여기서 저희가 뭐 바닥 매트리얼 추가하고 그리고 건물에 투명도를 줘봤는데 이게 루미온에서 투명도를 기본적으로 재질에서 주는 걸로 적용한 거예요. 이쪽 부분들이 엄청 혼잡하게 돼 있다 해나?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렌더할 때 그런 투명도를 주지 않고 주변 매스는 이렇게 유리 재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재질을 만져가지고 불투명적을 아 불투명 유리로 한다는 거네 쉽게 말해서 아 네네 이렇게 주변에 수목 추가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3D 잔디 깔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조금 유명한 대기 같은 거 조금 A3 사이즈로 자르고 그다음에 바깥에 좀 더 줄이고 라이팅 포토샵으로 추가하고 약간 비네팅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하게 네네네 비네팅 이제 사방에 이제 약간 검은색 만드는 약간 음영 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그냥 줘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줘보고 얼만큼 줄 때 제일 이쁜가. 건물을 볼 때 사람이 가운데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주변 부분을 사실상 그치, 흐리게 보인다고 흐리게 보인다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요. 맞네. 그래서 건물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에는 꼭 스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뒷면에서 찍은 뷰고요. 약간 이게 콘트라스트가 있으니까 예쁘다. 네네. 그리고 사진 같아. 이게 그 유리 안쪽에 밝게 빛나는 맵을 씌우다 보니까 여기 앞면 뒷면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루미온에서 빛을 주려면 뒤에서 앞으로 쏘고 위에서 밑으로 쏘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맵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큰 퀄리티 차이 없이 렌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배우고 싶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좀 상세 확대 컷인데 여기도 1층 상가 쪽에 빛나는 맵 씌우는 건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아, 그 다음에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하고 포토샵 배경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괌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저희가 괌에 가서 드론 촬영을 했어요. 괌의 지형을 저희가 다 모델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외국 사례들 중에 이렇게 드론으로 찍고 이런 사진을 써서 CG를 만든 데가 있길래 저희는 그냥 뭐 드론으로 찍겠다 하고 드론 사서 갔죠. 요 렌더에다가 요 배경을 씌우면 촬영한 거야? 네네 드론 촬영 우와 한 거예요. 확실히 괌이 천혜의 자연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리터치를 이렇게 했고요. 됐다. 네, 그게 좀 차이가 심하죠. 이게 그 주변 대지가 진짜 좀 리얼리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리터치 전후 사진인데 이게 리터치 전
렌더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구도가 없어서 그냥 사진을 섞어서 썼어요. 돌이 너무 부각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죽이고 엔스케이프로 또 작업한 것도 있다고. 네. 21년도부터 쓰셨다고요? 네, 작년부터 썼는데 엔스케이프가 저희가 뭐 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접하자마자 실무에 응용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인터페이스가 워낙 그 간단해서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하루면 배웁니다. 여기에 좀 구도를 조정하고 디테일한 것 추가하고 그리고 바깥에 들어오는 빛을 조금 추가해서 로고를 강조해서 네. 네. 너무 이 쿨톤이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웜톤으로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안쪽은 좀 죽이고 바깥쪽을 조금 강조해가지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환경을 조성했고요. 요거는 추가로 수정 작업이었는데 요런 수정은 그냥 포토샵으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포토샵으로 재질 씌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우 필터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만져줄 거예요. 로우 필터. 야, 이건 모델링 받아요? 이런 거 하면? 아니 저희가 모델링 직접 다 해요. 모델링부터 하시는 거구나? 네. 네네. 모델링 스케치업으로 하고 엔스케이프로 뽑은 작업물인데 저희가 그 디자인 의뢰를 받아가지고 디자인 단계부터 직접 한 거예요. 와 건물은 원래 존재했던 거고 이 위에 요 데크랑 뭐 저 기둥 내려오는 거랑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해서 너무 멋있는데 렌더를 한 결국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도면은 없는데 이런 컨셉 이미지가 필요하다. 뭐 야, 디자인 해달라. 디자인 해달라.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건축학과다 보니까 그치. 일단 이렇게 던져주세요. 도면을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아, 뭐 이 부분은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치? 설계를 직접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요 로비도 저희가 뭐 레퍼런스 주면 건물에 맞게 만들어 달라 적용해서 엔스케이프로 뽑았고요. 엔스케이프가 실내투시에 좋은 게 이렇게 빛이 태우고 그게 반사되는 이런 효과가 진짜 좋아요. 진짜 실내 괜찮다. 네네, 엔스케이프 실내 진짜 좋아. 진짜 좋다. 요거는 다른 아파트 프로젝트인데 요게 맨 처음 렌더했던 거고 이게 마지막 결과물인데 여기 위쪽에서 바라보는 구도가 좀 불안정해서 조금 밑쪽으로 구도를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안 비쳐서 좀 부자연스러운데 요게 조금 반사도를 높게 줘서 이 안방에서도 좀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창문 밖으로도 다른 것도 보이고 네. 마지막 블렌더 차례인데요. 요게 저희가 좀 습작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탐구해봤던 프로젝트인데 스케터로 나무 뿌려주고 그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바닥 이렇게 좀 리얼리티 주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쓰인 툴이 다른 거예요? 아 왼쪽은 블렌더에서 렌더한 이미지고 오른쪽은 포토샵 작업해서 아 약간 리서치한 근데 맞네 건물이 죽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좀 살리고 그러네요 집중이 좀 되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모델링 아 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스가 아니라 트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이름인데 자기가 원하는 뭐 방향으로 뭐 나무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든 나무들을 뭐 기본 내장되는 파티클 시스템으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가능성을 봐서 저희가 좀 상업적으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블렌더로 렌더한 거예요, 저게? 네. 네네. 그 왼쪽이 블렌더에서 맨 처음 가져왔을 때 이미지고 오른쪽이 최종 결과물이에요. 모델링한 거를 블렌더로 갖고 와서 네네. 맵핑하고 해서 렌더링을 하시는 거구나. 저희가 스케치업에서 대부분 건물을 모델링을 하고 가져와서 블렌더에 재질별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요. 통짜 모델을 재질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재질마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좋네요. 이전에 루미온에서도 봤던 안쪽에 발광하는 그런 맵을 씌워서 안쪽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주변 대지를 조금 인도 추가하고 주변에 나무를 조금 심은 상태고요. 자동탑 추가하고 조금 더 조경에 심고 블렌더에서 그 기본 효과예요. 효과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바닥은 무료로 제공되는 플러그인 따로 따라서 그 잔디를 뿌려줬고요. 다음에 건설사 갑자기 커졌는데 요청을 받아서 건물을 좀 키워 좀 키워달라 가지고 아, 층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층고가 높아진 거예요? 층고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네. 그냥 눈 속임 그런 거죠. 포토샵에서는 이쪽에 뭐 색이 많이 죽어서 이쪽 색 좀 살리고 이쪽 입면 강조하려고 이쪽에 그림자를 추가하고 요건 야간 씬인데 포토샵으로 했죠? 네네. 주간 야간 다 돌려서 그 야간 배경만 쓰고 주간은 건물 이렇게 빛나게
그렇게 포토샵 터치. 너무 건물의 빛이 좀 어색한데. 아, 이건 좀 어색해. 아, 이게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를 맞추는, 네네, 맞춰주는 좋네. 거라서 플랜트 맞춤이요. 좀 비현실적이더라도 강조되는 이미지가 원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요거는 블렌더로 최근에 작업한 조감도. 저희가 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요게 이 비포인가? 네, 이게 비포고요. 요게 애프터. 오. 포토샵에서는 뭐 주변 죽이고 건물 단지 좀 잘 보여주게 그렇게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워낙 규모가 컸어가지고 건물이 좀 역동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큰 규모도 좀 깨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루미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는 깨져요. 확대했을 때 그 건물에 그 날카로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면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루미온으로 작업하면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블렌더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좀 다른 프로젝트들이 더 있긴 한데, 홈페이지 보여드릴... 링크 저희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또 들어가서 보실 테니까. 아, 네. 또 렉처가 있네요. 이런 거 진짜 배우고 싶다. 근데 이거 약간 저기네 기승 전결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좋다. 이거 배우고 싶은데 진짜. 저희가 그 블렌더를 쓰면서 이게 정말 좋은 툴이고 가능성이 맞아. 많고 앞으로 미래도 좀 밝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커뮤니티를 키워보자. 블렌더의 건축. 그래서 최근에 페이서랑 약간 블렌더 강의를 기획 단계에 있고요. 오, 나 이거 그건 몰랐네. 빠르면 한 왜 나한테 말해주지? 기획 단계요. 어, 너무 좋다 근데. 어, 나 완전 찬성. 이거는 제 마우스로 잘 가리겠습니다. 이거 좀 기대된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거 강의 잘 팔려면 또 책도 쓰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공공 디자인도 있는데 대비비가 좀 많아서 네?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두 수입의 비율을 따지면은 뭐 CG도 CG겠지만 수익적으로는 공공 디자인 부분이 더 크고요. 요즘은 좀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오피스 쉐어는 뭐예요? 네, 저희가 노마딕이라는 뭐 네이밍으로 공유 오피스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6명의 멤버들이 있고요. 여기는... 자리가 몇 자리 남아가지고 자리가 한 두 자리 남았어요. 무게감 있는 공유 오피스보다는 난 건축학과 학생, 뭐 굳이 건축학과 학생이 아니어도 되지만 건축학과 학생들이 와서 정보 공유나 뭐 공모전이나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나름 뭐 졸업을 한 건 아니지만 5학년은 했으니까 지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설계적인 부분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쓰시면은 저희가 뭐 아웃풋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진짜 하나도 아낌없이 다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되게 영감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맞아. 모티베이션이 되게 엄청 커가지고. 과기대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과기대에서 저희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10분? 15분? 10분? 그럼 과기대 친구들이 오면 딱 좋겠는데. 안 오더라고요. 홍보를 했어요? 아, 홍보를 잘 안 했습니다. 저희 홍보를 잘 못해요. 한 자리에 얼마예요? 월? 12만원. 진짜 싸다. 네. 저희 열선도 있고요. 3D 프린터도 있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기기는 잘 갖춰져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건축 설계할 때 있어서 필요한 툴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촬영할게요. 문을 여셔 컨텐츠라고 요즘 공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갔을 그렇습니다. 때 되게 좋았어요. 가구들도 좋았고 강아지도 있거든요. 혹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안, 안 되지만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 되지만 근데 와서 오반이라고 같이 사무실에서도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회사. 근데 디자인으로 돈을 버는 거죠. 앞에 디자인이랑 뒤에 디자인이랑 다른 게 저희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으로 돈을 버는? 네. 캐시카우를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오. 그게 저희의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CG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유도가 낮은 디자인 부터 시작해서 뭔가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건 딱히 없지만 점점 하고 싶은 거를 네, 찾아가는 과정이 네.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8년 차인데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훌륭합니다. OSK 스튜디오에서 직원 모집하고 있어요? 네, 직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름쯤으로 채용 계획이 있고요. 오. 그래서 노마딕은 저희 같이 채용할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인스타 DM을 드리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스타를 저희가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컨택 방법이 이메일? 네, 이메일이나 전화나 인스타도 있는데 문자 그래 전화 그냥 전화해도 돼요. 꼭
이런 뭐 직원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지 저희가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소통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아. 오늘 그 필리 신동윤 대표랑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필리랑 디디랑 함께 열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좀 놀러 오세요. 저희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건축학도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했으니까 이준 대표님께서 한마디 좀 하고 인터뷰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시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 네네. 그 결과물에 자기가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그걸 밖으로 못 알리고 시도조차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라도 만들어서 알려라. 창작물.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뭐든 만들어서 자신을 알려라. 맞아. 좀 이것저것 해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좋은 게 얻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시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완벽주의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좀 슬로건 아닌 슬로건이 좀 했다랑 하려 했다는 다르다였고. 그래서 뭐든 일단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 뭘 시키면은 일단은 아, 할 줄 압니다. 하고서는 공부해. 하면 돼요. 하면 맞아. 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뭐 미디어도 잘 되어 있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도 저희가 초보란 걸 알아요. 저희도 아직 한참 아마추어고 근데 요즘은 진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라고 맞아.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일단 시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한번 좀 용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게 돌이라도 던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좋은 인터뷰 감사했고요. 다음엔 제가 여기 스튜디오 찾아가가지고 촬영하는 콘텐츠 한번 진지해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계속 소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댓글도 많이 달아주거든요. 아니 네. 댓글 달아주면 저희가 뭐 다 답변해드릴게요. 네, 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뭐 충분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